일본의 한 언론사가 WHO 차기 사무총장이 일본에서 나와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18일 상케이신문이 낸 일본에서 사무총장 탄생을 이라는 사설인데요. 작성자는 현 WHO 사무총장에 대한 사임 요구 서명이 100만 명을 넘긴 소식을 전하면서 사령탑의 신용이 없으면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불안하다라면서 차기 사무총장을 일본에서 배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은 국민보험제도와 의약품 개발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세계 유수의 레벨에 올라와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의료 지원 경험이 풍부하고 자금력도 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견제하는 듯한 부분도 있는데요. 한국이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세계적 평가를 받았다. 후보자를 내는 움직임이 있다라며 즉시 총리 관저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G7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쓴 겁니다. 앞선 11일 요미우리 신문이 정은경 본부장이 한국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라면서 정 본부장을 WHO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대하자라는 청원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죠.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보건의료 선진국 부분에서 뿜었다. 우리나라의 국보를 줄 수 없다.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국제기구 수장 자리를 욕심내기보다는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구조된 바다 거북의 항문에 비닐이 매달려 있습니다. 몸 밖으로 빼내려고 수의사가 천천히 잡아당겨 보는데요. 아이고 몸속에 얼마나 들어있는 건지 끊임없이 나옵니다. 바다 거북은 고통스러운지 꼬리를 꿈틀거리고 있어요. 지난 10일 태국의 바다 거북 전문 수의사가 올린 영상인데요. 보트 프로펠러에 부딪혀 구조된 이 바다 거북, 목과 다리를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진 과정에서 항문에 매달린 비닐이 발견됐고요. 천천히 빼내서 살펴봤더니 얇은 형태로 눌린 60cm 길이의 큰 비닐봉지였습니다. 수의사는 바다 거북의 배 속에서 비닐봉지가 두 차례나 더 발견됐다고 밝혔어요. 종종 바다에 떠다니는 비닐을 먹이로 착각해 삼켰다가 죽은 채 발견되는 바다 거북이 있는데요. 비닐이 항문을 막아서 변비를 유발하고 음식물이 몸속에 흡수되는 걸 막아서 그런 거래요. 이 거북은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건강해 보이고 밥도 잘 먹는 상태라고 해서 안심이 됩니다. 사실 비닐봉지를 포함해서 해양 폐기물에 고통받는 동물들 너무 많잖아요. 다른 생명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조금씩 일회용품 사용 줄여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국가장학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